아미타불이 온 우주 그 극락의 주인을 상징한다면 무량수 무량광 영생과 빛을 상징한다면 관세음은 그분이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관세음이에요. 그래서 관세음 이마에는 아미타불이 딱 박혀 있어요. 아미타불의 분신이라는 게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관세음, 자, 보세요.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렇게 정했다고 봅니다. 이 진언을 만들었다고 전해요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. 함께 부르는 거예요. 나무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. 나무는 귀의합니다예요. 나무아미타불, 나무 관세음 보살. 이걸 줄여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. 아미타불과 관세음께 귀의합니다. 왜 관세음이 거기 꽂힐까요? 어디 보살이 초기불교식이면 어디 보살이 부처에 겸상을 하면 안 되죠. 근데 관세음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이분은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관세음 신앙이 왜 불교 안에서도 계속 힘을 갖고 있는지, 여러분 왜 기도를 할때 관세음한테 하고 있는지, 극락 가려면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 교주니까 아미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, 현세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려면 관세음한테 기도한다, 이런 전통 위에 만들어졌는지. 사실은 한 분이에요. 한 분이라 밀교에서는 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한테 빌어도 극락 간다,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. 한 분이니까.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는 천국 가려고는 저기 천국 그 예수님을 찢어가지고 천국 갈 때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고, 현실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, 한 분을 그 쪼개서 부르는 격이라는 거죠. 원래 합쳐서 불러도 된다. 그래서 합쳐서 부르는 방식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.